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죠? 예, 축하드리고요. 대단합니다. 저랑 못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파이썬의 공부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웹서버와 파이썬을 연동하기 위해서 CGI라는 기술을 일종의 통로로 사용했어요. 안타깝게도 CGI는 느리기 때문에 오늘날은 거의 쓰지 않아요. 좀 더 빠르게 연동하기 위해서 CGI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Fast CGI 또는 파이썬 전용 기술인 WSGI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GI뿐 아니라 Fast CGI 또 WSGI와 같은 기술들을 우리가 직접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고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들을 웹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일군의 컴퓨터 공학자들은 웹 개발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작업들만을 예리하게 도려내서 그것들로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덕분에 공통적인 작업들은 여러분은 프레임워크에게 맡기고 여러분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 자신만의 개성이 담겨있는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웹 프레임워크 랭킹과 같은 검색어로 검색해 보시면 장고, 플라스크와 같이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어떤 프레임워크가 좋다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검색과 같은 걸 통해서 통계에 기반해서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정보를 파일에 지금까지 저장해 왔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 외에 작성일이나 작성자 또는 태그나 카테고리와 같은 이러한 정보들 또한 우리가 저장하고 그것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파일로 직접 이것들을 해왔는데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지 좀 막막한 느낌도 들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이 1억 개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파일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려고 한다면 1억 개를 열었다 검색하고 닫았다를 반복하다 보면 하루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느린 웹 애플리케이션은 누가 사용하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도구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데이터를 편리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읽고 쓰는 우리가 만든 그 코드 있잖아요. 그 코드만 데이터베이스를 읽고 쓰는 코드로 바꾸면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인생을 갈아서 만든 정보 시스템인 데이터베이스의 강력한 성능을 손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롤링이라고 하는 주제도 있는데요. 크롤링은 뭔가를 긁어오다는 뜻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웹이 없었다면 과연 검색 엔진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검색 엔진은 웹페이지를 분석해서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잘 정리정돈 해놨다가 사용자가 검색 요청이 들어왔을 때 미리 정리정돈 해둔 정보를 빠른 속도로 꺼내서 어디서 그 정보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웹페이지를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다운로드한 웹페이지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파이썬의 그 빌트인 라이브러리인 URL lib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beautiful soup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HTML을 손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정보의 그릇인 웹페이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 뷰티풀한 일 아닌가요? 자, 얘에도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다 보면 끝이 없겠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분석, 영상 처리, 보안, 데이터 시각화 등등등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인기 있는 API를 여러분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혹시 GitHub라는 사이트 들어보셨나요? GitHub은 전 세계에 수많은 오픈소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공방입니다. 이곳에서 인기 있는 프로젝트는 당연히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이 서비스에서는 바로 이 인기 있는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통계를 통해서 주목해 볼 만한 API들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github.com의 트렌딩의 파이썬으로 들어가 보시면 파이썬에 대한 트렌딩, 즉 경향, 인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정보는 말하자면 자동으로 GitHub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 말고도 사람이 한 땀 한 땀 목록을 관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wesome python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awesome python과 같은 목록을 관리하는 더 큰 목록도 있어요. 이런 목록에 적혀 있는 그 API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공부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API가 있고 요즘엔 어떤 것들이 주목받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고 이용되고 있었던 API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았다가 그러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깊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발자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목록들이, 또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이 저는 거인의 어깨라고 생각해요. 이런 목록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참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또 축하드립니다.